네, KFX 사업의 실제 개발을 맡은 회사가 항공우주산업 카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하성용 대표를 저희가 오늘 초대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걱정도 많으시고 또 뭐 좀 가슴이 설레기도 하시고 그러실 것 같은데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가슴 설레는 쪽이 더 많습니다. 가슴 설레는 쪽이 더 많으시군요. 예, 예. 지난해 이런저런 논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핵심 예. 사업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낙관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우리가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카이라는 회사를 사실 생소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네. 뭐 공기업인지 사기업인지도 잘 모르시고요. 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1999년도에 그동안 삼성, 현대, 대우가 가지고 있던 항공 분야가 통합이 돼서 카이가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 지금 현재는 주식이 상장이 돼서 산업은행이 27%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가 되어 있으며 요즘 이제 하나테크인이라든지 두산 가지고 있는 예, 10% 5%의 지분은 매각이 일어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10%는 아직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으며 네. 저희 회사는 지금 한국에서라기보다는 아시아의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 업체로서 저희들이 거듭나고 있는 예. 그런 아시아의 유일한 항공기 체계종합 업체입니다. 네. 네. T-50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등훈련기 우리가 개발해서 수출도 하고 있는 그것도 다 카이에서 만드신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장님은 원래 대우에서 시작하셔서 그 대우, 삼성, 현대 예, 이 부분 합칠 때 그때 이 회사에 들어가신 것이죠? 예, 회사 설립 당시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네. 지금 제일 중요한 사업, 뭐 이건 무슨 카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봐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KFX, 네.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 먼저 잠깐 저희가 그 그래픽을 통해서 개요를 시청자 여러분들께 잠깐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중급 수준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 양산하는 사업. 개발 사업비가 8조 원, 양산 비용을 포함하면 18조 원. 지금 도입이 30년이 넘은 F4, F5 전투기를 대체하는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2025년이니까 9년쯤 남았군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6년에 저희들이 예. 8대를 초도 납품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반 후입니다. 10년 남았군요. 네네. 네. 자, KFX의 형상과 일반 재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탑승 인원은 최대 2명, 엔진이 2개, 최대 이륙 중량이 24.5톤, 최고 속도는 마하 1.8 이상. 중급 전투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공군이 갖고 있는 초급, 중급, 고급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현재 고급 전투기가 F-15K, 이것이 로키드 마틴의 F-35A로 이제 대체될 예정인 것이고요. 중급이 KF-16, F-4가 있는데 하급은 FA-50, F-5가 있고요. 이 F-4, F-5를 이제 한국형 전투기 KFX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FA-50도 카이가 만든 거죠? 네, 예,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FA-50도 네네. 카이가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카이도 1조 7천억 원이나 투자를 하셨다고 하고요. 네네. 우리 정부가 60%, 카이가 20%, 인도네시아가 20%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네네. 핵심 기술을 이제 이전 못 받게 됐다고 하니까 네네. 그래서 다들 걱정이었단 말입니다, 국민들이. 네네. 네, 아까 뭐 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언론에 기존에 보고되어 있던 네 개 핵심 기술이라는 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에이사 레이더라는 기술과 그 IR, EO, 젬머라는 네 개 핵심 기술인데 그 에이사 레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개 기술은 저희들이 이미 FA-50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경험을 했고 에이사 레이더만 저희들이 경험을 하지 못한 기술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국방과학 기술 연구소가 주관이 돼서 국가 과제로서 지금 국산화에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카이도 같이 참여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럼 저희들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은 국산화해서 장착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10년 동안 저희들이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네. 좀 시간이 더 걸린다면 전력과의 차질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대비해 가지고 기간이 좀 더 걸린다고 생각되면은 저희들이 그만큼 에이사 레이더를 직구매를 해가지고 장착을 해서 전력화에 우선 사용을 하고 국산화가 되면 다시 이제 저희들이 리트로핏이라는 대체를 해 나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에이사를 개발을 못하면
그냥 사 들여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예. 사서 장착을 해서 공군 전력화에 우선 활용을 하고. 어디서 사는 겁니까, 그걸? 미국에서 사는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 그걸 파는 것은 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예. 아, 그런데 사오면 비싸니까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비싸다기보다는 예. 저희들이 이제 자주국방이라는 게 우리가 아, 필요할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그게 진정한 자주국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온다고 해가지고 물론 뭐 사와서 우선 서기는 좋습니다만 일단 필요 시점에 저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 그런 게 이제 저희 자주국방에 필요한 분야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산을 해야 된다 생각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7, 80%까지는 진전이 됐다. 예, 연구가 예. A사 레이더가 7, 80%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는 지금 한 6, 70% 정도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라고 보면 됩니다. 예. 사장님 보시기에는 사장님 전문가시고 오랫동안 이걸 보셨으니까 네. 10년 안에 정말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연구 개발이라는 부분이 저희들이 딱 시안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반드시 한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예. 지금 F-35를 지금 개발하고 있지만은 당초 예정 기간보다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기술이든 뭐 항공 기술이든 뭐 바이오든 IT든 어떠든 기술이든 개발은 시안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100% 해내겠다, 이거는 좀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주어진 10년 반 동안 충분히 국산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약 안 될 경우에 좀 1, 2년 더 걸린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구매를 통해서 전력화를 하고 예, 예. 다 대체해서 국산화가 되면 대체해서 사용하는 그런 순서로 가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러니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네. 나머지 세 개 기술은 아까 우리가 이미 충분히 경험을 했다고 하셨는데 예, 예. 그 세 개 기술은 자 그래픽 좀 보여주시고요. 그 세 개 기술은 우리가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뭐 보유하고 일부는 보유하고 있고 일부는 예. 저희들 경험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예. 저것은 큰 문제는 안 된다는 예, 말씀이죠. 예. 한국 경제 어떻게 봐서 이제 지금 그 기존에 쓰고 있던 기술에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부분도 있고 예. 하기 때문에 그 업그레이드된 부분은 저희들이 만에 하나 기술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해외로부터 예. 저희들이 기술을 이전 받아가지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네. 국산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네. 마지막에 저희가 하단에 나온 그 네 가지를 통합하는 기술, 그 소프트웨어, 네네.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통합하는 기술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아, 예, 예. 예. 하드웨어적인보다는 통합 기술이 예. 한 단 위의 기술이기 때문에 예. 그 통합 기술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이 KF-X 사업이 그런 자주 국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 KF-X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은 예. 우선 저희 전력화에 F-4/5를 대체하는 120대 하고 2030년 가까이 되면은 지금 중급으로 운영한 F-16이 지금 도태되는 시기가 돌아옵니다. 거기까지 아마 도태를 저희들이 대체를 한다 그러면 약 한 300대까지 저희들이 국내에 소유가 되고요. 예. 인도네시아가 저희들이 20% 이제 투자 개발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50대에서 100대 수요가 있습니다. 예. 전체 한 400대로 확정된 물량으로 보고 예. 지금 F-16이 세계적으로 한 4,500대가 운용되고 있는데 4,500대요? 예, 그게 중급 전투기입니다. 예. 그 시장에 우리가 10%만 저희들이 점유를 하더라도 5,600대의 소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수출을 한 5,600대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미니멈으로 잡아서 한 1,000대 정도의 소유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1,000대를 만약에 경제적 환산으로 따지면은 네. 물량면에서 약 한 180조의 생산 효과가 나타나고요.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한 100만 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잠깐만요. 예. 1,000대가 180조 원이요? 예. 그럼 한 대요?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뭐 딱
잘라서 뭐 얼마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 700억에서 800억 정도로 800억 정도로 보고 예. 한 대가요? 예예 예. 그러면 한 780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항공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항공기를 판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후속 지원이라는 운용하는 데 필요한 부품도 지원하고 기술도 지원하는 게 보통 항공기의 1.5배의 비용을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게 한 100조가 됩니다. 아. 그래서 항공기 한 대가 우리가 팔므로써 본체 가격 1 플러스 후속전 1.5, 2.5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F-16에 10% 정도를 우리가 대체한다는, 수출한다는 그 조건하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네. 현실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뭐 그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 예, 예. 자신 있다, 기술력에 자신 있다 말씀이시죠? 예, 기술력도 있고 예.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네.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F-16보다는 이게 같은 중급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F-16 플러스 알파급입니다. 예. 그래서 그보다는 성능이 더 우수한 항공기로 저희들을 평가하고 있고 가격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미니마이즈 시켜서 10%지 10% 이상 저희들이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미국 회사들도 지금 열심히 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요. 미국 시장은 지금 현재 F-35라는 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이제 하위급으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그 하위급이고 저희들이 KF-X와 같이 경쟁되는 기종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예. 카이도 1조 7천억 원인가 투자하셨다고 하니까 사실 사활이 걸린 회사로서 사활이 걸렸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도 뭐, 지금까지 모든 경험과 기술을 다 이제 녹아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네.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저희들도 굉장히 회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4,000명 임직원이 원신 힘을 다해서 개발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예. 카이가 만든 게 FA-50하고요. 이게 T-50인가요? 예, 여기는 기본 T-50 모델이고 여기 네. 이제 공중 거부기가 들어가면은 TX라고 해서 미국 수출용 이제 고등 훈련기가 예.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이 T-50도 지금 꽤 수출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계속 이 수출 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지금 현재 계약해서 수출했는 게 한 56대 정도 됩니다. 예. 56대고 저희들이 최소한 한 300대 정도까지는 수출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00대면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일까요? 저희들이 대당 이제 물론 한 10조 정도 지금 보는데 후속 지원까지 한 20조, 25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시장, 미국 훈련기 시장도 진출 미국 시장 하시는 예, 그럼 당연히 진출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국 시장은 제 한 나머지 제 3국에 수출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예. 자, 우리가 지금 우리 경제가 새로운 먹거리를 네. 찾아야 되는 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사장님께서는 특히 항공 산업 그리고 우주도 같이 들어 있으니까요. 네, 네. 이게 활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항공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기술 집약적, 최첨단 기술 집약적 산업이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기본 훈련기 한 대 값이 소나타나 그랜저 천 대 값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고 또 이건 자동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수작업으로 인한 고용 창출이 유발이 되기 때문에 예. 가장 선진국형 산업이면서 고용 창출이 잘 되고 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선진국들이 탐을 내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항공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매년 성장률이 지금 선진국은 6% 이상 진행되고 있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0%가량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카이만 해도 지금 작년에 25%, 재작년에 30%, 금년에 저희들이 25%를 성장을 목표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세계 시장도 성장을 좀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항공산업도 지금 이제 커가는 쪽에 있기 때문에 많은 성장을 이룰 거라 하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고용 창출이 되고 기술이
발달되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진국형 발달 산업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미래 산업이라 생각하고 또 네. 하나는 지금 앵커 말씀하신 대로 항공과 우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연관 산업입니다. 저희 카이도 지금 발사체 체계정화 업체로 저희들이 대한민국 유일한 업체로 지금 지정을 받아서 발사체 국산화에 지금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차세대 중형 위성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업체로 선정이 돼서 위성과 발사체를 앞으로는 같이 연동을 시켜가지고 예. 이제 차세대 중형 위성을 우리 힘으로 띄워내는 예.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용 사장님의 꿈이 뭐 어찌 보면 사실은 대한민국의 꿈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오늘 따져봤습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